정말 박용호 목사님 된 동기지만은 정말 마음으로 박용호 목사님께 굴복을 했어요. 제가 박용호 목사님께 이렇게 굴복하게 된 거는 2013년도 부산에서 이제 WCC 총회가 있었죠.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 총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경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이제 다 정년 은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경주에 있으면서 그 후배들이 WCC 하는데 한번 참관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거기 안 간다. WCC는 이미 완전히 변질되어서 나는 갈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박용호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부끄러움이 오는지. 저는 그냥 막 그 WCC 그냥 문제가 많으니까 막 그냥 이제 뭐 참가 안 한다, 안 본다, 뭐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용호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WCC를 향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임을 선포해라. 그걸 말해라. 그 이야기였거든. 그 요구였거든요. 그 맞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박용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본질 회복 운동 이걸 또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WCC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된 것은 1991년도에 제7차 그 호주 멜버리언에서 있었던 7차 총회에서 그 이화여대의 정현경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초혼제를 지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그 이화여대도 이제 믿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는 아니지만은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어가지고 신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소리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WCC에서 어떻게 초혼제를 지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화여대에서 뭐든 징계 조치가 나오겠지. 그리고 WCC에서도 어떤 뭐 발표가 나오겠지 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차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교회 연합체가 아니고 이제 그 이 혼합체 교회가 아니고 종교 혼합체라는 막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불교에도 뭐 구원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연합은 좋은 거지만 혼합은 이건 안 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WCC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하고도 연결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궁금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수종자가 저는 이제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판단할 때 이제 캐도릭이구나. 캐도릭 교황청이구나. 그건 이제 그걸 판단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캐도릭에서 주장하는 모든 신학적인 관계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러한 이론과 WCC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 맞죠. 자, 그 역사적으로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거. 이거 딱 찾아보니까요. 교황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이제 뭡니까? 요즘은 이제 그 이 동성애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용인해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캐드릭은 그래서 이거 제가 이야기라기보다는 많은 기업자들 마틴 루터, 칼빈, 잔 낙서, 그다음에 유클리프 허스 뭐 저 이런 걸 할 것 없이 많은 기업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 디 안티크라이스트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교황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평소에 우리 박영호 목사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왜? 이 WCC 문제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 연합이면 괜찮은데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예수 십자가,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걸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 박 목사님이 앞장서서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광주 안디교회와 우리 박용호 목사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많은 참 주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와 이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욥처럼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세력이 언제나 뭔가 하면 공격할 때 사람을 떠나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게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인데 이곳이 지금 가장 치열합니다. 서울에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광주가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이고, 하나님도 지금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국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여러분들 참 너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 감사하고, 저도 참 이렇게 이곳에 와서 늘 면장에는 못 참여했지만은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최전성에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야 세계가 삽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다 힘을 내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성령과 능력이 넘쳐나고 응답과 기적이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우리 박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는 일이 여러분 역사에 큰 획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민족 역사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다 지금 뭐 눈치 보고 전부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죽고자 하면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다 떠나가고 예수님도 만신창이가 되지만은 끝까지 십자가로 지면서 주님 붙들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유정근 목사님이 굉장히 지적이면서 논리적이면서 교수로 일도 하시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유정근 목사님 둘이 야 우리 동아부처 총회장 유영모 목사 한수만교회 같은 동기예요. 가자. 통합측이 제일 핵심인데 통합측이 WC에서 중심이거든요. 그 영우 목사를 제가 좀 알고 좀 친해요. 그래서 이제 설득으로 갔어요. 얼마 여기서 제가 지금 거기가 일산 한수만학교에 준비하고 기도 다 불이 간 거예요. 책자 가지고 WC 이렇게 잘못됐으니 당신 총회장이지 않냐. 옛날 그 동기고 친하고 그런 얘기 이렇게 쭉 수리가 얼마나 설득하고 얘기 다 했어요. 워낙 그분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한손맞게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엄청난 교회에다가 원래 그분이 성령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설교도 대단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설득하고 기도를 수고했는데
그거를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 책을 주고 WG에게 잘못했다. 1자부터 9자, 10자까지 8자에 동성애를 지지한 게 되겠냐.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쭉 책을 주고 둘이 또 유정문 목사 인양반 굉장히 책을 많이 써 갖다 드렸거든요. 제가 기도가 아주 부족한 것 같아. 더 기도합시다. 그분 참 좋은 분인데 그분만 돌이키면 쉬워요. 우리나라 떠오시 뿌리 뽑는 게. 예, 아직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은 안 오는데 우리 내가 더 기도를 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속상한 게 제가 8년 전부터 통합지교회는 안 가고 제일로 문제가 상해비를 내기 싫어요. 한 달 몇천만 원 내는데 그게. 근데 이제 WCC 잘 몰라서 근데 WCC가 뭐냐면 해방신학이 돼가지고 그 우리 상해비 그 돈에서 WCC 본부에 들어간 돈이 엄청나요. 그대로 게릴라를 지원하는 게릴라, 아프리카 게릴라 총을 쏘고 폭탄을 거 우리 헌금이 그리 들어간다. 이건 아니에요. 너무 모르고 있어. 통합지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모르는데 이해가 안 돼.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한번 그 조직 안에 들어오면요. 큰다고 해서 어쩌냐고. 그러면 너희 나오겠냐. 쉽지 않아요. 또 조직적으로 보면 지금 아무리 담임 목사가 반대해도 당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표 내고 그냥 그게 나와야 되는데 세상만은 직장이 없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힘들더라고. 정말 어렵네. 알아. 90% 이상 불교 그놈 알아요. 근데 못 나와. 못 나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저는 힘을 얻고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저도 안 나오고 있고 쉽지 않아 이게. 근데 딱 한 가지요. 목사들은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교회 쫓겨나고 반대다가 또 장로님 나하고 또 모르고 따르고 또 그쪽 WC의 이론을 쭉 배운 사람은 또 그쪽을 배워버렸어 이미. 에큐메이권대라고 여러분도 일지 사랑 한경희 목사님의 실수가 뭐냐면 그분이 잘못했고 이렇게 됐고 나중에 후회를 했어요. 그분이 신앙은 보수로 선교는 진보로. 무슨 얘기냐면 WCC를 가입해갖고 선교 진보에서 그 나라 문화에 같이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신학적으로 토착화가 있고 혼합주의가 있어요. 이 토착화는 이 물이 이 본질이 변하지 않고 그릇에 따라서 이 복음 안에서 그 나라 문화 안에서 적응해 토착화 시킨다고. 토착화 그건 변질이 안 돼. 물은 안 변하고 그릇에 의해서 동그라면 동그란 네모 네모인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토착화라고 그래요. 토착화하면 괜찮아요. 천주교는 혼합주의가 된 것이 우리나라가 제사하는데 부귀가 됐거든. 그래서 이기면 없애우고 변질돼가지고 따라 버렸어. 혼합주의란 거 섞어버린 거예요. 토착화는 좋지만 혼합주의는 아니거든요. 더불신 혼합주의거든요. 혼합주의. 불교 유교 권이 있다고 서로 인정해 주자고.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보일 때 뭐냐면 전기불로 보이더라고. WC가 싸우고 3일 쓰러져갖고 그때 마귀가 싸운 거 다 보여준데 큰 체육관에 전기불이야. 인조불. 전기불. 성령의 불이 아니단 말이야 지금 WC가. 근데 다 따라가. 그거하고 싸워봐야지. 뭐 내가 싸운다 해서 되겠어? 나 내가 싸운 되겠어? 그래갖고 이 조직 안에서 한경희 목사님이 죽을 때 신사참배 한 것과 WC 가입한 것 통탄 회개를 했어요. 한번 가입된 조직 안에 못 들어옵니다. 못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게 노예총에 딱 알고 뭐 교권이랑 꽉 묶어갖고 WC 불교 구원 없다고 싸운 나를 정직 먹여. 정직이 뭐인가? 당회장군 박달, 설교군 박달. 그럼 나 무릎 꿇을 줄 아는가 봐.
끝까지 싸워보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지금 호소를 하는데, 통합체육의 장로들만 나면 끝나버려요, 이제. 목사들은 못 되겠더라고. 이게 조직이 돼 있어요, 지금. 거기서 안수박을 배웠는데. 근데 또 하나는, 광주에 더블시 싸우니까 통합체 목사가 통합체 교단에서 이룬 주축인, 통합체 주축이에요. 통합체에서 만약 나와버리면 세계 더블시 운영 못 해요. 우리가 돈 다 대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 교단이 통합체교예요. 그러니까 통합체만 마음은 또 운영 못 합니다. 그럼 끝나버렸죠. 근데 통합체교 얼마나 짱짱한지 몰라. 꽝꽝 묻혀가지고. 몸으로, 안 돼요. 뭘, 그렇게 벌써 안 되지. 영적인 거구나. 근데 또 하나는, 내가 뭐 내 설교 시간에 WE 얘기가 문제 또. 통합측의 광주에서 제가 통합측 목사 아니라고 하니까 통합측 난리 나면서 얼마나 피해봅니까? 그러니까 통합측 교인들이 합동측으로 많이 갔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뒤에서. 얼마나 내가 통합지 나 미웠겠어요. 나는 순수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불교권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WEA 합동치도 똑같아. WEA요. 거기는 WC랑 똑같아. 알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캐토릭이 있는 거예요. 캐토릭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제 합동치 내에서도 땅이 붙었어. 이게 아니다. 근데 400대 500대에서 졌더라고. 안 못 나와. 그래 똑같아. 합동치고 WC 뭐요? 우리나라 장로교 WC 합동통합이 거의 50%인데 전부 교인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못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본질을 보군요 하자고 하고 이거 하나님의 징계 책정 내리잖아요. 이 주사파 정권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뿌리 뽑자고 하고 나온 것이 본질 회복에서 다시 말씀과 돌아가자. 이건 아니다. 교단 아니다. 그럼 난 합동주도 그래. 거기는 400대 500대로 좀 졌더라고. 투표에 접으니까 그대로 다 있는 거야. 하면 빵 따와야지 그대로 있어. 왜 못 나올까? 그게 목사들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선후배관계 노회장 다 이게 묶여있어. 이렇게 다 묶여있어. 그리고 통합적은 나오면 연금을 또 문제가 걸려버려. 연금 이런 연금 그럼 어떻게 연금도 없이 나오지라고. 또 땅이 전부 유지에 들어가 있어. 재산권 연금 꽉 묶여.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팍 깨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복잡하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아휴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왜 사탄이 이제 하나님은 이건 아니라고 이 문시해갖고 막 때려 죽인다고 주사바 정권해갖고 한국에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벼랑 끝에서 내년 대선 저버리면 공산화 돼요. 그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런가 살라고 공산 나는 원래 독재 정권 때는 정치 설교 안 했어요. 주사바 정권 교회 죽이구나. 공산화돼? 아이고 이제 죽겠네. 그래서 살고 싶어서 목숨 걸고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본질 해보가자. 근데 감사하게 김동훈 목사 통해서 죄의 종교계를 한다. 여기 올라오는 그런데 주여 종교계 다시 이거 모든 잘못된 거 뿌리 뽑고 새롭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살라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근데 많은 아홉 개 교단이 2017년도 교황했을 때 아련해? 무릎을 꿇어? 아홉 개 교단이? 아이고 거의 다 들어갔어요. 아홉 개 교단이. 아련이 뭔지 아세요? 교황 보에다 뽀뽀한 거예요. 교황이 왔을 때 아련해? 내가 뭐라고 교황 보에 뽀뽀했어? 총회장이? 교황 배에다 키스했어? 키스는 안 했대. 무릎은 꿇었더만. 사탄한테 무릎 꿇어 아홉 개 교단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갔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죽이지만 못 파니 그 피 흘린 순교 어디 갔냐고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2013년도
응? 저 성공회 앞에서 막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아주 이상한 사람한테 울고 이건 아니라고 외치고 하나님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봤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동기 유종 목사님이 우리 그 지식국이 동기 회장하면서 똑똑한 친구 저 친구가 나하고 해주니까 동기들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 내에서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저를 서울에 수만 명 교회 다니고 강조해서 예 정치한다고 이 또 시에 나 죽이려고 날리고 우리 성도를 이해 못하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성도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남편들 자식들이 청년들이 막 그게 그 조 믿음 권사가 남편 쭉 따라가는 거야. 아니 알고도 따라가 남편이 안디옥교 다음 나 예수 안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야 이게. 예수 안 믿고 벌벌대니까 가부를 울더라고. 그러니 내가 이 속에 싸워 죽으나 사나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싸워야지요. 근데 나는요 절대로 종교 개혁이 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합동적 통합적 아홉 개 교단 그 교단 쭉 있어요. 응? 거의 감리교 기장 뭐 구세군 저기 뭐 선복음 뭐 거의 다 들어갔어요. 교황 앞에 무릎 꿇어? 이 사탄한테? 응? 열분을 하시려요 지금. 그러니 가만 두겠냐고 이 한국 이 교계야. 응? 쓸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참 참고 있어요. 참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보자고 지금 본질 해보고 계획하자고 해봐야 내가 뭔 힘이 있어요 지금. 응? 근데 나는요 응답받았거든요. 더블 싸워가지고 쓰러졌을 때 이 사탄을 때려잡고 죽였거든요. 죽였어요. 이겼어요.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도 이깁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같은 동기 이렇게 나를 지지해 주니까 박 목사 옆에 동기 뭐 갔다 한 명도 없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있어? 그래도 속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못 오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는 그래 유영모세 기도의 하나님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못 깨달을까? 내 준 책 저분 책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읽겠다고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안 읽었다고 봐야 돼. 읽었으면 저런 분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어.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왜 그럴까? 영적인 문제예요.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 아니 저희 기도 아버지 통합적 교단 합동체도 똑같아요. W 뭐 캐트리고 손잡고 알리 말대 아홉 개 교단 응? 아련에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응? 그리고 이 정부가 이 나라가 가만히 있어. 예, 속을 보면요 갈 교단이 없다고. 그래갖고 뭐 연락 어디 교회 가냐고 어디 말해주라고. 내가 바로 올 수가 있어야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앉았어 지금. 아이고 어디 가서 말을 해. 뭐 말을 못해요. 내가 많이 돌아야 되고. 근데 어차피 그들이 정보연합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하소연도 못해요. 아니 지금 기독교 방송 다 더블씩 지지했는데 뭐라고. 내가 기도방송 설교하다가 내다가 안 된다니까. EBS 속상해가지고 정부 비평 설교했더니 쫙 잘라고 18분. 그러니까 내 설교에서 잘라오면 내 어떻겠네. 나 그만 안 된다고. 그 어디 낼 데가 되겠어. 아, 기독교 방송 뭐 다 이런데 뭐. 그러니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국민일보 WCC 국민일보 그 어디를 가냐고 다 맡겼구만.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숨도 못 쉬어. 숨도 못 쉬어. 근데 나는요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좀 믿습니다. 절대 불교 구원 없어. 예수만 구원 있어요. 특성일 씨.
아멘.